안녕하세요. 그동안 배운 영어를 실제 쓰는 영어로 바꿔드리는 셀리입니다. 싫은 것을 곧이곧대로 싫다고 얘기하는 당신은 두번 다시 초대받지 못할 사람. 무언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조심스럽죠. 한국말로도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 딱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 등으로 표현을 순화시켜 주죠. 그렇다면 영어에서 막, 딱히, 별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위해 쓰이는 부사는 바로 really입니다. 그런데 really는 don't like 앞에 쓰일 수도 있고 don't과 like 사이에 올 수도 있으면서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하나는 정말 싫어가 되고 하나는 딱히 좋지는 않아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ally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우선 really가 don't like 앞에 오는 경우가 진짜로 싫다라는 뜻이 됩니다. 문장 앞에 나오면서 진짜가 강조되는 뉘앙스죠. 여러분, 베트남 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아시죠?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채소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나 고수 진짜 안 좋아해. 나 진짜 싫어해. I really don't like cilantro. I really don't like cilantro. 진짜의 강조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really의 accent를 넣어서 말씀하시는 게 자연스러워요. I really don't like cilantro. 하지만 아무리 싫어도 hate은 거의 혐오 수준으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I hate cilantro 라고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I really don't like this. I really don't like this. really를 don't과 like 사이에 넣어서 don't really like something 이라고 할때 really는 막 딱히의 뉘앙스를 만들어 냅니다. 따라서 언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실제로 정말 싫어하더라도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나 먹으라고 권하는 사람한테 나 그거 싫어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실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싫다는 것을 순화해서 표현하는 뉘앙스를 가지죠. 고맙지만 내가 고수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거든. No thanks. I don't really like cilantro. No thanks. I don't really like cilantro. 이때 really는 액센트를 넣어 말하지 않습니다. I don't really like cops. I don't really like cops. 제가 카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카레를 먹으러 가자고 친구가 얘기를 해요. 솔직히 내가 카레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뭐라고 하시면 돼요? To be honest, I don't really like curry. To be honest, I don't really like curry. I don't really like sharing. I don't really like sharing. 자, 그럼 네 문장만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친구가 요리법을 알려준다고 만들어 보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요리하는 걸막 좋아하지 않거든요. 화면 멈추시고 영작해 주세요. I don't really like cooking. I don't really like cooking. 두 번째, 친구가 차로 콜로라도 여행을 가세요. 보통 차를 타고 먼 여행 가는 거를 영어로 take a road trip이라고 하거든요. Let's take a road trip to Colorado. Let's take a road trip to Colorado. 며칠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운전하는 걸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화면 멈추시고 영작해 주세요. I don't really like driving. I don't really like driving. 아,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가자고 쪼르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실은 나 운전하는 거 진짜 싫어해. 뭐라고 하시면 돼요? I really don't like driving. I really don't like driving.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친구가 커피를 사왔다면서 마시라는데 블랙 커피인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나 블랙 커피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이라고 할수 있겠죠. 영작해 주세요. I'm fine. I don't really like black coffee. I'm fine. I don't really like black coffee. 네 번째, 룸메이트가 고양이를 같이 키우자는 거예요. 저 고양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기겁을 하면서 말할 수 있겠죠. 미안한데, 나 고양이 진짜 싫어해. 화면 멈추시고 영작해 주세요.
I'm sorry, but I really don't like cats. I'm sorry, but I really don't like cats. 이렇게 don't like은 자칫하면 직설적인 싫음의 표현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really를 이용해서 표현을 순화시켜주는 역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really는 다른 동사들에 붙으면 또 이런 감정의 순화 표현 기능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동사의 강조 정도를 어느 정도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I really don't have money 하면 진짜 돈이 없어가 되고요. I don't really have money 하면 돈이 별로 없어, 돈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really를 더했을 때 생기는 의미 차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래요. 쓰영을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이런 어디에도 없는 알찬 내용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공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Bye!